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필리핀에서 팔고 있는 과자 종류들을 한 번씩 소개드리면서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과자를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은 콘텐츠 제작을 먹어볼게요. 자, 한 11가지 정도로 사와봤습니다. 필리핀은 이렇게 과자들이 아주 작아요. 조그만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이 월급이 적고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고기 외에는 잎이 짧으면 그래서 가볍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바베큐 맛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베큐 맛. 약간 바베큐 향이 좀 들어있긴 한데 특별하게 뭐 바베큐 맛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향만 바베큐 맛이 나네. 산맥을 한 병 정도 사가지고 요거 하나 사서 먹으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안주 많이 먹으면 머리도 살이 찌니까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자 요거도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요. 내용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죠? 여기 지금 1페소예요. 1페소는 우리나라 돈으로 25원, 약 25원입니다. 1페소 요거 엄청 싸죠?
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맥주 한 잔, 산맥을 한 병 마시면서 네,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정도 같아요. 카메라 위치가 안 좋네요. 자, 세 번째는 요거 프리푸드라는 회사 제품인데 저는 이런 거 몰라요. 어디에서는 거의 과자를 잘 먹진 않거든요. 블랙 칠리라고 콘칩이라고 했네요. 역시 똑같이 바베큐 맛이에요. 이거 얼마? 1페소. 엄청 싸죠? 1페소. 굉장히 쌉니다. 25원이니까. 한국은 이렇게 만들려면 아마 저게 안 될 거예요.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역시 양도 이렇게 한 점은 끓이고 이거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한국의 무슨 과자랑 비슷하다고. 제가 한국 과자를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제가 라떼 사람이라서 우리 어릴 때 꼬깔콘이라고 있었어요. 꼬깔콘. 꼬깔콘 같은 맛이에요. 보니까. 양이 작아서 한 입에 다 털었습니다. 꼬깔콘 맛이에요. 맛있는데 요거 맛있어요. 요거는 술안주로 딱 좋아요. 저는 원래 술분의 효소가 없어요. 대략 속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1년 갇혀 있다 보니까 한 병 정도 마시긴 마셔요 이제. 근데 거의 취하죠. 근데 뭐 아무도 없으니까 취하더라도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역시 똑같이 프리푸드 제품인데 슈퍼 크런치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아까 먹었던 콘칩 종류인데 비피 바베큐.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 먹어볼게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뭐 칠리 맛이라든지 바베큐 맛이라든지 뭐 소고기 맛 이런 거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맛을 내지 않을 거예요. 방금 먹었던 얘보다는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심심한 맛이네요. 심심한 맛. 요거는 딱 제 입맛에 맞아요. 보니까
아까 요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그리고 레드 칠리. 매운지 안 매운지 한번 먹어볼게요. 같은 이제 펀치 종류고요. 바비큐 향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엔 다르게 한번 뜯어봤어요. 이렇게 딱 제가 맛을 못 느껴서 그런지 얘랑 별 차이 없는데 똑같은 맛인데 세 가지 다 하나는 조금 심심한 맛이 느껴지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맛이. 요것도 그냥 한 입에 제가 털었어요. 아유, 같은 종류의 과자를 세 개 동시에 먹었더니 연달아 먹었더니면 영 입이 맛을 버린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에 맛볼 게 어디 회사 제품인지 모르는데요. WL 푸드라고 되어있죠. 옥수수 음료들이 많아요. 자, 초코 플레이버.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우유에다가 헐 브렉퍼스트 요 양이 아침 식사라고요? 설마 그냥 대용으로 먹으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요렇게 똑같죠? 막 심하게 단 것 같진 않고요. 금액은 다 1페소예요. 네, 똑같아요. 여행 오시는 한국 분들도 이렇게 하나 낱개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사가지고 마시다가 모자라면 하나 더 뜯으면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큰 거 사가지고 그거 내일은 제가 큰 거 사와서 같이 한번 먹어볼 텐데 큰 거 사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계속 그걸 다 먹을 때까지 그거를 어디 보관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필리핀이 개미가 많아요.
방 안에 놔뒀다가는 난리 납니다. 냉장고 넣어놓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싫으면 이렇게 작은 거 사서 그냥 적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족분들 놀러 오시는 분들 애기들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 하나씩 주면은 학별력 같아요. 조금 단데 심한 뭐 초콜릿같이 그런 단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TV라는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얘랑 얘랑 회사만 다르지 내용물은 똑같네요. 보니까 스케치. 필리핀은 참 우리나라처럼 애호박이 없어요. 애호박 품종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 이제 씨를 가져와서 심어봤는데 안 자라더라고요. 내가 잘못 저거인지 몰라도 필리핀은 거의 늙은 호박밖에 없어요. 와우. 와, 욕 먹을 뻔했어요. 아, 이건 제 입맛에 완전히. 와, 이거 완전 소금 덩어리인데요, 이거 하나가? 와. 이거 비추예요. 절대로 사먹지 마세요. 아우. 호기심에 사드시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아우. 아우, 하나 먹다가 그냥 나머지 못 먹겠어요. 아우, 버려요. 자, 요건 다른 회사 제품인데요. JBC 푸드. JBC 푸드라는 회사에서 나와. 이거는 이건 소금이 많지 않네요. 이건 그냥.
그냥 대위에서 심심할 때 먹을 것 같아요. 호박은지 제 입맛에 안 맞는 걸로 호박질들은. 자 이제 3개 남았네요. 네. 아우 젤리, 아우 젤리 젤리 레인보우. 회사는 나이스 푸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혼침인데 마지막에 입맛을 제 입맛을 헹구기 위해서 헹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제 입맛을 헹구기 위해서 만져봤습니다. 아 색깔이 참 옛날에 지금 학교 다닐 때 불량식품 사먹는 그런 너울인데 젤리콩 캔디라고 되어있는데 글쎄요 설탕을 녹여가지고 다시 작게 만들어서 굳어가지고 그냥 색소만 넣은 맛? 이거는 소금 덩어리인데 얘는 설탕 덩어리야 설탕 덩어리 제발 부탁인데 이건 애들한테 먹이면 안 되겠어요. 자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네, 나이스 푸드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역시 캔디예요. 알면서 쉬면서 아 이거 옛날에 학교 앞에서 팔던 딱 그 불량식품 맛이 아유 표현 안 되네요. 단맛이 한 30%에다가 달고 쉬어고 아우 요구도 아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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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여행 오면 그 로망이 있다네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산맥을 한
맛있는 주사 안주 삼아 가장 맛있는 맛이 개인적으로는 없네요. 제가 먹을 만한 게 그나마 땅콩 처음에 먹었던 땅콩 있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건 아까 했던 그 프리푸드 시콘 플레이버 슈퍼크런치 시콘 치킨 마지막이에요.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같은 기계에서 찍어내는데 저것만 다른 것 같아요. 7g짜리인데요. 이게 제 입맛에 제일 잘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맥주 한 병이면 확 떨어지는데요.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포석포석하지도 않고 아삭아삭 잘 씹히고요. 오, 이거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요 제품. 여러분들 이제 팬데믹 끝나면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저 우리나라도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이 되고 필리핀도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하거든요. 아마 관광은 가을부터는 백신 여권이 있는 사람들은 관광을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딱 넣고 딱 이제 틀면서 딱 끝나네요. 요 제품이 제일 저한테 오늘 11가지 먹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요 제품 뭐 이외에도 여러가지 과자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1페소짜리 작게 파는 1페소짜리들이 그중에 11개를 엄선해서 먹어봤는데 마지막에 먹었던 게 그나마 제 입맛에 맞고요. 원래 개인적으로는 과일 좋아하지 과자는 잘 좋아하진 않습니다. 조만간에 과일 먹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